유니스 트래킹 수원 팔색길의 사색, 여우길을 걸었습니다. 옛날에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여우길이라고 한대요. 수원 팔색길 걸으면서 스탬프함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. 잉크가 말라서 찍히지는 않더라고요. 여천 다슬기 박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물이 엄청 깨끗하더라고요. 정말 다슬기가 살 것 같았어요. 광교공원에서 원천호수가 있는 광교호수공원까지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. 이날은 원천호수 초입에 있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수원 메가쇼가 열려서 팔도 밥상 페어도 구경할 겸 해서 갔답니다.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신대호수가 나오고요. 앞에 보이는 호수는 원천호수입니다. 어렸을 때 원천유원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. 사은품 받으려고 오픈 시간 맞춰 갔는데 글쎄 어느새 500세트가 바닥이 났더라고요. 시식만 잔뜩 하고 왔네요. 소곱창 돼지 아니고 소곱창입니다. 쌀 중식 소주에 과일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여기 생산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한번 간장 그 와인인가요? 네, 여기 소포도 와인. 다른 가족들도 한번 맛보세요. 광교 호수공원은 풍경도 멋지고 조형물도 예술이더라고요.
향수에 비친 반영이 너무 그림 같아서 한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. 여우골 숲길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여우는 살지 않고 청설모들이 살고 있나 봐요. 한 번에 세 마리나 목격한 건 처음이네요. 조금 더 가면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봉령사가 나오는데요. 저는 이쯤에서 트레킹을 마쳤어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Non più fra quella chioma, non più fra.